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소환입니다. 이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이제 학습법이나 뭐 혹은 학습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이제 캐스트를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학생들이 현장에서나 뭐 혹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전부 다 이 효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극한의 효율 중이에요. 그래서 뭘 할 때도 계획을 착착착 세워. 그래서 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개꿀을 빨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학생들이 공부에 있어서도 이런 생각을 전복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 극한의 효율, 이 효율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에게 일리 있는 얘기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캐스트로 촬영하면 좋겠다 생각했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학습법입니다. 제가 학습법이라는 것을 그 초록색 검색창에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 메타인지 학습법. 메타인지 학습법 뭔지 아나? 전 알아요. 교육학을 전공할 때 이런 건 다 배우거든. 메타인지는 이제 인지를 인지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잘 구분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렇지. 좋은 말 같아요.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법. 제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 검색창에 이런 게 뜨더라. 자기주도 학습법. 좋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의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냥 아주 이상적인 학습법이죠. 여러분들도 이건 알잖아. 논사추 학습법. 논리사고 추론 학습법.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 검색창에 안 떠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이제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특히나 만약에 본인이 이 사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람이야. 그래서 단순 암기나 그런 일반적인 수업을 지향하고 공부를 지향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답니다. 이게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네 번째. 어이? 1% 리더만 하는 유머 학습법? 이게 뭐지? 1% 리더라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 유머를 학습한다는 건가? 유머러스하게 학습을 배운다는 건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검색창에 뜨더라. 내 생각에는 책 제목 같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뜨더라. 뭐죠 이거는? 이것도 내 생각에는 책 이름이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연관 검색 이런 거 막 뜨는 거야. 응? 5차원 학습법. 여러분들 5차원이 뭔지 알아요? 3차원은 아니? 4차원이 뭔지는 알아? 5차원은 뭐야? 참고로 4차원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통합과학이나 프로의 이 지각 구성 물질 거기에 정말 누구보다 자세하게 4차원을 설명하고 있고 4차원을 실제로 직접 느끼는 실험도 합니다. 그래서 깨알 홍보예요. 4차원이 뭔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데 5차원은 저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5차원 학습법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학습법이라는 게 정말 많아.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뭐가 제일 좋다, 뭐 하다, 뭐 같아 보다 이런 것들이 뭔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이 뭐 1% 리더 유머 학습법 하실 거예요? 모른다. 공부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법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학습법을 알면 동일 시간 투자했을 때 내가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극한의 효율을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하루에 그냥 N시간씩 매일. 이 N이라는 거는 학년별로 달라집니다. 이것도 이 제가 또 이과잖아요. 이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냥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뭐 오프라인이나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 그리고 실제로 실험 결과도 있어요. 고1 학생은 N시간 순공시간 뭐 고3처럼 많이 하면 참 좋지만 그 쉽지 않아. 고1 학생들은 하루에 5시간 그러니까 4시간에서 5시간 충분해요. 근데 이게 이제 주말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순공시간이야. 인강 4시간 들었다고 4시간 공부한 거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4시간 정도를 매일같이 공부할 수만 있다면 전교 10등 안에는 무조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1 기준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중3 학생들이 듣는다면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4시간씩 매일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입학했을 당시에 정말 이 전교에서 공부 잘한다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대충 감으로 아, 한 4시간 때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 플래너랑 초식이 무조건 사세요. 플래너! 메가스터디에서 플래너 보내주는데 정말 예쁘고 좋습니다. 그거 꼭 쓰세요. 분기마다 보내, 그, 이 학기마다 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리마인드도 되고 리셋도 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나중에 플래너 언박싱도 한번 하겠습니다. 플래너 사용하시고 초식에 사세요. 핸드폰에 조식이 있는데요. 공부할 때 핸드폰 쳐다볼 생각이니? 핸드폰은 그냥 비행기 모드를 하거나 그냥 없애버려. 어? 꼰대 소리 듣겠다. 없애지 마. 초식계를 사.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딱 시작하면 초식계 누르고 공부하세요. 이 시간 채우는 재미도 꽤 쏠쏠합니다. 되겠지?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두 번째 뭐겠어요? 학습의 질적인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양질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양질의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제일 필요한 게 충분한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발 어느 정도 고민하고 끙끙 앓다가 답지를 보거나 하셔야지 그냥 답지 보고 풀이 힌트 얻어서 풀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결국에 모든 학습의 귀결은 네가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실력으로 남는 거예요. 되겠지? 과학도 마찬가지야. 내가 풀이법을 옆에서 네가 시험을 보는데 네가 내신 시험을 보고 있어. 근데 내가 옆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지니처럼 야! 이거 그거 쓰면 되잖아. 그거 써. 이게 알려주면 모든 학생이 100점 맞는다니까. 근데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 그 문제를 보고 출제 제도를 파악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이끌어낼 줄 알아야 돼.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야.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의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세요. 틀려도 좋아. 수학 문제, 특히나 과학 문제 이런 것들은 틀려도 좋고 실수해도 돼. 시험을 잘 보면 돼.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충분히 굴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이 집중력 있게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은 양적인 것을, 2번, 3번은 학습에 대한 질적인 것을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뭐 앞에 학습법이 뭔 의미가 있어. 요 세 개만 꼭 지켜주세요. 되겠지? 이런 거는 효율이라는 게 없어. 되지? 두 번째는 성적 상승 그래프예요. 우리가 극한의 효율이라는 컨텐츠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분필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프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제 시간이 있고 여기에 네 성적이 있어. 그러면 성적이라는 거는 시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이런 형태일까요? 이게 맞을까? 만약에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공부 안 해본 친구입니다. 성적은 절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 네가 N시간 하면 N만큼 올라가고 EN만큼 하면 EN만큼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야. 성적이라는 건 어떻게 올라가냐면 물론 단계별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냥 추세선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너가 만약에 성적이 하위권이잖아? 그럼 조금의 시간만 투자해도 많이 많이 올라. 초반에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한 요 정도 되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이 상승하는 폭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이때 보통 뭘 느끼냐면 실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 국어 공부 좋죠. 해요.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너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 이때가 공부할 때 제일 재밌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효율성이 굉장히 뒷받침이 잘 되잖아. 근데 어느 순간 딱 도달하면 네가 예전과 똑같은 시간 투자했는데 이 상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도 내가 이거 수업 중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지? 네. 그때 그 순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보통 3등급에서 2등급까지예요. 그러니까 2등급 밑에 2말, 3등급 상위권 3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세상의 모든 1등급은 리스펙 받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급 차이가 뭐 숫자 1,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둘 사이의 간극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습량만큼 아마도 차이가 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1등급은 리스펙 받아야 돼. 되겠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알면 좋아요. 나는 근데 그렇게 큰 욕심 없어. 그냥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적은 노력 드리고 그냥 가장 극한의 효율을 뽑아낼래. 그래. 만약에 네가 그래서 3등급을 받아쳐. 그럼 네가 국영수사과, 뭐 국영사가 아니죠. 국영수, 뭐 그 다음에 과탐이면 과탐, 사탐이면 사탐. 내가 뭐 다 3등급 받아쳐. 뭐지? 어느 대학 갈 수 있는데? 를 알고 있니? 내가 여기서 이제 대학 이름을 줄줄줄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찾아봅시다. 만약에 그게 본인의 만족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굳이? 근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 만족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 구간을 뚫어나가야 됩니다. 효율이 지배하지 않는 학습 공간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 효율적인 공부라는 게 이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 뭐 UFC나 종합격투기나 뭐 권투 이런 거에서 체급차를 나누거든. 사람마다. 아무리 그 체급에서 날고기여도 아무리 그 체급에서 이 잔기술이 좋아도 체급차 앞에서는 압도적 체급차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잡기술과 잔기술을 늘려가는 것보단 본인의 공부에 대한 체급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에 1시간씩 중단 사고 과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라마틱한 학습법,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허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고1은 4-5시간 하면 된다 했잖아. 고2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 고2는 8시간. 8시간이요. 그리고 실제 이건 설문 결과도 있어요. 이 과학탐구 1등급 혹은 만점자들을 모아놓고 설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에 과탐 공부를 어느 정도 합니까?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럼 보통 얼마라 얘기하냐면 이 그 친구들은 하루에 공부를 11시간에서 13시간 사이를 합니다. 순공시간입니다. 인강 빼고, 수업 빼고, 학원 수업 빼고. 이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저는 학교 다니는데 잠 8시간 자고 수업 들으면 이 시간 어떻게 채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돼 보시면 학교 수업을 하긴 하죠. 근데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 자습할 만한 시간은 만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못 지키면서 휴대폰으로 인스타 보고 틱톡 하고 유튜브 볼 시간이 있잖아. 그게 업해야. 무슨 말인지 알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채워줍시다. 되겠죠? 그래서 고3 때는 정말 많은 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이에요. 아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생님 저는 효율을 위해 잠을 줄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시간 관리는 플래너랑 초식에 갑니다. 꼭 익숙해지시고 사용법을 습득하세요. 특히나 만약에 본인이 중3이고 예비 고1이고 예비 고2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3, 4시간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는 11시간 공부를 할 거거든.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습득해놔야 고3 때 시행착오 없이 이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저는 양적인 학습의 질적인 혹은 학습의 집중도는 수면이 결정한다 생각해요. 난 절대 이거 못 이긴다고 생각해. 인간의 의지로 잠을 줄여? 가능하죠. 뭐 한 달 가능할지 모르겠다. 혹은 3일 가능할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이게 1년으로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잠을 줄이면 언젠간 다시 몰아서 자게 돼. 그래서 본인의 수면 시간을 본인이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걔를 줄이지 마세요. 개인적인 생각. 고1, 중3 때 할 거 없지. 그러면 운동해. 운동을 하라고 해서 막 격렬하게 막 친구들이랑 뭐 축구하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혼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해. 그러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면 내가 고1 때 4시간만 하면 된다 했잖아. 그 4시간 공부해. 1시간 운동해. 그럼 그 1시간씩 운동하는 시간들이 고3 때 수면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득이죠. 고1의 시간을 고3으로 치환하는 거잖아. 얼마나 이득이야. 그래서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되겠지? 고3 때는 파워풀한 운동 하지 마. 공부하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줄이지 마세요. 그래서 1순위로 확보해야 되는 시간은 수면 시간이야. 학생들이 얘를 확보하고 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얘를 줄이는 이상한 짓을 해요. 이 선후관계가 잘못됐어요. 얘가 우선시돼야 되고요. 얘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이 얘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의 집중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네가 잠이 와서 절대로 공부를 못하겠어. 그럼 이 시간에 자야지. 얘를 얘로 치환하실 거 아니야. 자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거야. 확보하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3순위가 여가 시간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 겨울방학 때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뭐 메타인지 학습법 좋지. 자기주도 학습법 이런 거 잘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야. 뭐 논추사 뭐 상위 1% 리더의 뭐 유머? 몰라. 지켜주세요. 되겠지?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것들 잘 지키셔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 굉장히 긴 시간의 터널을 꾸준히 수행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의 성적이 올라있는 모습을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효율이라는 환상은 잘 적응하시고 잘 적용하시고 이 잘 이용하셔야 되는 거지 얘를 잘못된 생각들로 치환돼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극한의 효율은 어떻게 보면 환상이다. 매일매일 꾸준히 자기의 할당량을 해나가는 거. 그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학습법에 대한 커리큘럼이란 학습법에 대한 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